이런 식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사람, 아이고 영영 떠나보내나 사람이 그래. 아이고 참. 저기 나영아 빨리 가자. 어른들 힘들어. 어? 가자. 가자. 나와. 우리 처갓집 가면은 장모님이 진짜 되게 좋아하시겠다. 아 맞다, 나가 우리 갑자기 가면 장모님 놀라시겠다. 빨리 전화라도 해드려. 어? 우리 간다. 나영아. 오빠, 내가 정말 잘한 건지 모르겠어. 내가 불편했다면 가족들도 다 불편했을 텐데 나 하나 편하자고 가족들 마음 상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유 아니야 나영아, 그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해하시니까 친정으로 보내주시는 거잖아. 괜찮아. 아는데 오빠, 나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어. 알아, 나의 마음 아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보란 듯이 우리 아기 가져서 정말 떡하니 예쁜 손주 안겨드리자. 나영이 한약은 챙겨가지고 갔나 모르겠네. 내가 아까 챙겨줬어. 에휴, 나영이 추위를 많이 타는데 내복이나 입었나 모르겠네. 춥다고 아까 따뜻하게 입었냐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었겠지. 에휴, 우풍 있나? 왜 이렇게 으실으실 추워? 춥다고 아까 보일러 올렸는데 그 더 올릴까? 나더라, 그거 더 올린다고 허한 마음까지 따뜻해지겠냐? 예미야, 너 우냐? 아니 어머니, 뭐가 울긴요. 사람, 아이고야, 아이고 무겁다. 누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매형은 웬일이세요? 누나 잘 있었어? 이 짐은 다 뭐예요? 아, 이 짐? 우리 여기서 살라고 왔어. 네? 길게 말할 시간 없어. 출근해야 돼. 엄마는? 엄마 안 계셔. 어디 가셨는데? 엄마 집 나가셨어. 뭐? 집을 나가셨다고? 아니, 천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나가셨다니. 엄마 가출하셨어요. 뭐? 가출? 가출? 어? 나영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아빠. 근처에 일 있어서 온 거야?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엄마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엄마가 가출하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엄마랑 아빠랑 싸우셨어요? 아, 네 엄마랑 좀 싸웠다. 아니 어떻게 싸우셨길래 엄마가 집을 나가요? 아빠 뭐 때문에 싸우셨는데요? 아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니. 아니 아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부부싸움은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아빠 그래서 아빠 엄마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아빠, 아빠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네 엄마 말 없이 나갔어. 돌아오겠지. 아빠. 아 여보세요. 아 예, 김 사장님. 예, 안 그래도 지금 찾아뵈려고 그랬습니다. 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나 일 있어서 먼저 나가야겠다. 다음에 얘기하자. 응? 아빠